손에 쥐고 있었다는 걸 항상 잊을 걸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 하찮아질 걸 내일은 또 바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마지막 곡이 남았네요.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공연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SNS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급하게 공연이 하나가 네, 잡혔어요. 바로 이틀 뒤 토요일인데요. 내일 모레죠. 내일 모레인데 뭐 홍대에서 이렇게 주로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어디 오프닝 뭐 그런 행사의 오프닝 같은 건데 그날도 도님은 박물관 도님은 박물관 네네네 거기에 뭐 어떤 행사에 뭐 축하 오프닝 뭐 이런 거라서 그게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공연은 장소와 일정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네 명이 아니라 키원이와 저 네, 30대가 30대 유닛 네, 그래서 그날도 어쿠스틱 공연으로 좀 급하게 하는 거라서요. 어쨌든 이렇게 네 명이서 다 같이 하는 공연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고요. 여러분들 네, 오늘 마주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날 또 저희가 하는 게 아니죠? 하원진 씨, 네, 하원진 씨랑 저희랑 어쿠스틱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. 네, 자세한 뭐 내용은 저희가 다시 알려드릴게요.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월 19일 날 금요일날 아이다호에서 무릎장 자율기구 오늘과 같이 공연을 또 진행을 하는데요. 그날은 좀 특별한 걸 또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사실 공연 때마다 커버곡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편인데 그동안 저희가 했던 커버곡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꽤 많은 숫자더라고요. 그래서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? 저 노래도 리콜이 되나요? 이런 거 좀 다시 듣고 싶은 저희가 했던 커버곡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그 설문 같은 걸 이렇게 폼을 하나를 만들 건데 거기서 이게 나 이 노래 너무 좋은 노래인데 커가더니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노래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리콜을 해드리는 네. 근데 당연히 한 시간을 커버곡을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. 저희가 그 중에서 네, 뭐 많은 투표가 나온 노래를 좀 집어서 네, 좀 묶어서 할 예정이고요. 또 그날은 또 기원이의 사진작가 데뷔 날이기도 할 건데 기원이가 요즘 인스타그램에 식물사진 찍으시는 거 아세요? 기원이 개인 인스타그램 프로필 보면은 식물 사진 찍는다고 자기가 써놨어요. 포토그래퍼라. 식물 사진 전문 아이폰으로 사진 찍는. 네, 그래서 그날 또 특별하게 기원이가 찍은 식물 사진으로 뭔가를 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. 그날 만나서. 아 진짜 해야 돼 이렇게. 공약이죠 이제.
기원이의 사진작가 데뷔 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출사 한번 나간다고. 출사 한번 나가야 돼요. 출사. 식물 사진으로 괜찮은 출사지 알고 계시면 기원이한테 좀 알려주세요. 서울숲 식물 한 추천 받았는데. 아무튼 1월 19일 날도 오늘처럼 무릎장 자유기구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토가수님이라서 고맙습니다. 감정 잡고 잡아가야 돼요. 휴.